아, 네. 자, 보시죠. 34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절에 알맞은 것은 참 쉬운 얘기잖아요. 보십시오. There is a lot of information, evidence군요. 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증거입니까? 증거는 당연히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a lot of나 뭐 lots of나 좀 much가 나와야 되겠죠? 이 a lot of 대신에 쓴다면 저 어떤 증거가 있냐면 강력한 그런 공동체들은 have less crime, 범죄율이 더 낮다, 그쵸? less crime니까 그치? 덜 범죄를 덜 가지고 있고 그리고 survive disasters better, 그러니까 어떤 재앙들에서 better 더잘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시죠. 여기에 예가 하나 있습니다. 땡땡하고 예가 나오네요. 자, 환경주의자들이죠. Environmentalist요. 환경주의자들, 환경주의자, 영화 감독인, 영화 제작자인 Judith Helfand라는 사람은 is making a film. 영화를 만들고 있죠. 뭐에 대한 영화인가요? About a massive heat wave in Chicago. 1995년에 that 관계되면서 that 나왔고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나오는 heat wave를 꾸며주겠군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600명의 사람들을 죽였던 1995년 시카고에 있었던 정말 엄청난, 그렇죠? 대단한. 엄청난, 그렇죠? 엄청난 히트 웨이브. 여러분, 히트 웨이브가 뭐였어요? 보세요. 자, 뭔지. 히트 웨이브는 여름에 엄청 뜨거워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뭐라고 하나요? 우리 말로 하자면은 열파. 이게 가장 맞겠네요. 장기간의 혹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운 날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히트 웨이브라고 해요. 보이시죠? 그렇죠? 히트 웨이브라는 표현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장기간의 그런 더운 날, 이런 더운 날에 대해서, 아이쿠, 이렇게 봅시다. 예, 이 더운 날, 600명의 사람들을 죽였던 1995년 시카고의 더운 여름날, 엄청나게 더운 여름날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주의자, 영화 제작자인 헬펀드라는 사람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겠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여기서부터 보시죠. 여기서부터요. She explains 뭐라고 설명하냐면 the victims 희생자들, 여기서 죽어간 600명의 희생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희생자들이 had one thing in common. 자, 기억나시죠? have something in common 뭐였어요? 공통점들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감독이 여자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떤 공통점일까 보시면은요. 자, 첫 번째 공통점, they were socially isolated. 사회적으로 뭐 되어 있다? Isolated. 중요한 형용사네요, 그렇죠? 고립된, 그렇죠? 고립이 된, 따로 떨어져 있는 이란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좀 고립돼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they didn't have friends.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게 고립돼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didn't have friends, 친구들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요. 또는 trusted neighbors, 뭐예요? 믿을 만한, 그렇죠? trusted, 믿을 만한 그런 이웃들도 없었다는 것만큼 어떤 내 이웃들이죠. Notice that they hadn't been out of their house lately. 최근에, 자, 중요합니다. 최근에, lately죠. 최근에 그들의 집 밖으로, 그쵸? 집 밖으로 나온 적이 had been out of니까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쵸? 눈치를 채는 믿을 만한 그런 이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또는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To check that
역시 어디서 나옵니까? To notice에서 역시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Trusted neighbors to notice 그리고 to check that 똑같은 패턴이죠. To notice that, to check that이에요. 자, 무엇을 알 만한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엇을 알 만한 사람인가요? 무엇을 알 만한 사람? Check that their air conditioner.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이 사람들의 에어컨이, 그죠? 에어컨이 were working well. 잘 작동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 희생자들의 에어컨디셔너가 에어컨이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이웃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기억 보이세요? 그렇죠? 패턴이 보이시죠? 너무 자, 비교적 쉬운 내용입니다. 이웃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할 만한 이웃입니까? 아, 희생자들이 최근에 집 밖으로 나온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 희생자들의 에어컨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줄 그런 이웃도,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보세요. 실제로, in fact, three quarters of Americans, 여기까지 보십시오. 미국인들의 three quarters, 뭐예요? 3, 여기 4죠. 그쵸? 4분의 3입니다. 이거 분수할 때 쓰는 표현이죠. three quarters, 앞에 기수, 뒤에는 서수 나와서 4분의 3입니다. 미국인들의 4분의 3이 don't know their neighbors. 이 사람들의 이웃을 알지 못해요. 여기까지는 뭐 뻔한 얘기고요. 자, Judith argues. Judith라는 이 사람은, 이 영화 감독은 argue, 뭡니까? 소리치다가 아니라 주장하다가, 그러니까 싸우다가 아니라 뭐죠? 주장하다라는 의미죠. 주장하다,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어떤 방법이요? Prevent us from future heat wave. 앞으로 미래의 그런 혹서 기간, 정말 더운 여름날로부터 죽음을 prevent 뭐라고요? Prevent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투명사의 형용사 형법이군요, 그렇죠? 막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is not having a policy. 자, 뭐가 아니다. Having a policy 여기서 동명사. 동명사 having 나왔습니다. 정책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정책입니까? Handing out discount air conditioner coupons. 자, hand out 나누어주다죠. Hand out 나누어주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그냥 에어컨디셔너를 사는데 디스카운트 쿠폰이죠. 그렇죠? 에어컨 사는데 할인해주는 쿠폰을 handing out 그냥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정책을 만드는 그런 무료 쿠폰, 그러니까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not A but B네요, 그렇죠? Not A but B 우리 알고 계시지만 not A but B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뭡니까? A but B에서 A가 아니라 B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Not 이거 A, 그쵸? But B 이겁니다. 그쵸?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쵸? 자, 볼게요. 그냥 할인 쿠폰을 나눠주나 Provide community building activities. Community building 하나의 형용사가 됐네요. 그쵸? 뭐예요? 사회를 그러니까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쵸? 공동체를 건설하는 그런 활동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이요? Strengthen social ties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throughout the year 나왔습니다. 1년 내내, 1년을 통틀어서, 자, 뭐할수 있는 기회예요? 사회적인 tie. tie는 뭐죠? 사회적인 명사로서 유대. 사회적인 그런, 협동. 사회적인 결속. 을 의미하는 말이 타이죠. 그렇죠? 사회적인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런 활동들, 커뮤니티를 세우는,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가 될까요? 아래를 보시죠. 자, 그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자, 이웃들이 죽어가는 것도 몰라. 이웃들이 언제 나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는 겁니까? 이웃들의
그런 삶을 좀 보살필 수 있는 사회 공동체를 조금 재건해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1번, ways to take care of victims of crime. 범죄의 희생자들을 돌보는 방법. 아니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범죄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히트웨이브에서 뜨거운 여름철 날씨였습니다. Necessity 두 번째요. Necessity of building strong social bonds. 자, 사회적으로 아주 되게 튼튼한 사회적인 결속, 본드죠. 서로 붙이는 것, 결속을 만들어내는, 건설하는 필요성. 2번이 맞네요. 2번이 정확하게 맞군요. 그렇죠? 3번 어떻습니까? Relationship of one's social status and health. 한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와 건강의 relationship, 연관관계. 이것도 아니고요. Factors, 어떤 요인이요? Affect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 자연재해들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들. 이것도 아니었죠. 물론 천연재해, 자연재해가 나오긴 했어요. 히트웨이브라고 하는 이건 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지금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인간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importance of raising fund, 자금을 모금하는 중요성이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을 모금하는 그런 중요성이요. 역시 아니었죠. 돈 모자란 얘기 아니었어요. 결국은 뭐 하자는 겁니까? Not A but B에서 B에 이겁니다. 이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건설하는 그런 활동들을 1년 내내 사회적인 그런 결속을 다지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제공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